17번 한번 보세요. 네. 자, 17번에 보시면 손 들어봐요. 17번에 1, 2. 네, 잘하셨습니다. 왜 2번에 들어가요? 여기가 for some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 for others가 되지. 되죠? for some. 그러니까 some하고 others가 되잖아. some others, 그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 activism, 활동성이라는 것은 논란적이고 좀 파괴파멸적입니다. 결국 이것은 종종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그 confrontation이 뭐냐면 직면, 만나거나 맞서는 어떤 행위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것들의 질서나 순서에 도전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액티비즘이라는 단어가 종종 정의될 수 있죠. 의도적입니다. 인텐션으로는. 비고로서는 역동성이 있고요. 에너제틱, 말 그대로 에너지틱한 거죠. 행동이고 이것이 개인과 집단들이 바람직한 목표에 대해서 가져오기 위한 관행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 이걸 어떻게 보냐 그러면 액티비즘이 논쟁이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논쟁이면 네거티브죠. 그러면 그 앞에는 뭐가 돼? 긍정이 나와야 그 뒤가 부정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연결사를 잘 활용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액티비즘은 불편하고 때때로는 그 다음에 메시하고 그 다음에 항상 거의 스트레뉴스. 여기도 뭐가 돼? 부정이지. 그럼 앞에도 뭐가 나와야 되고 부정. 여기가 뭐가 돼? 긍정. 따라보면 당연히 몇 번밖에 안 돼. 2번 가볍게 끝나게 됩니다.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죠, 여러분들.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 18번에 보시면 18번에는 순서죠. 자, 첫 번째 보면 Nick started the fire with some chunk of pine입니다. chunk가 뜻이 뭐예요? chunk. chunk가 무더기나 이렇게 덩어리 같은 거거든요. pine이 소나무 덩어리입니다. 소나무 덩어리인데 of pine. 그래서 he got with the axe from the stump. 단어들 수준 보세요. stump라는 단어는 그루터기, 나무 그루터기. 나무 그루터기 꽂아놨던 도끼 이런 겁니다. 여기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over the fire, he stuck a wire grid. 자, 그불 위에다가 와이어, 철사로 된 그릴을 올려요. 그리고는 내 다리를 펼쳐,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펼쳐내요.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다리 걸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니기 그 위에다가 뭐를 놔야 돼요? 프라이팬을 놔야 돼, 프라이팬, 우리. 놓고 나서 이제 배가 고팠대요. 그 다음에 콩과 스파게티가 이제 데펴지고 있었고, 휘젓고, 그 다음에 같이 또 믹스 섞었대요. 섞고 나서 얘들이 이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버블이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버블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작은 버블이 이제 표면까지 이제 올라오겠죠, 그죠? 뭐, 냄새 좋고. 그래서 C 다음에 어디 들어가? A, B죠. 어려운 거 없었죠, 여러분들? 킬러 몇 번이었니? 20번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딱 됐다니까. 이거 구조는 뭐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는 킬러가 4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 틀린다면 80점 정도. 다른 걸다 맞추고 틀린다면. 80. 근데 이게 이렇게 맞추는 게 이제 중론입니다. 옛날엔 킬러가 한두 개더 있었는데, 지금 좀준 거는 맞는데, 그래도 80점 갖고는 안정적으로 합격하기가 힘들죠, 여러분들. 얘는 그래도 쉬웠다고. 19번 같은 경우는. 19번은 Technological process can destroy jobs in single industries such as textile이죠. 섬유와 같은 그런 싱글, 단일한 사업체의 직업을 파괴하고 있죠. 기술적인 변화와 혁신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러나 역사적인 증거가 보여지죠. Technological process가 항상 실업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죠. Technological process가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소득을 증가시키죠. 전체 경제에. 그리고 높은 소득이라는 것이 높은 상품에 대한 수요를 끄집어내고요. 그러면 이게 발생을 하죠. 됐나요? 이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근로자들, 한 국가에서 직업을 잃은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직업을 구하게 돼. 결국은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노동력에 대한 시장이 만든 노동력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노동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걸 나타내는 단어가 몇 번이야? 네. 노동에 대한 높은 수요. 간단하게 끝난단 말이야.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풀 거야? 만만찮죠, 여러분들. 이거는 갑자기 읽어보면 어때? 첫 번째, 빈칸이 고난도가 되면 첫 번째가 뭐냐면 내용 자체가 어려워요, 첫 번째가. 내용 자체가. 두 번째가 뭐냐면 해석이 잘안 돼. 근데 뭐, 룰은 독해 시간 해야 되는 거는 여기가, 항상 여기가 뭐를 나타낸다 그랬다? 주제를 나타내죠. 그럼 이 뒤로 뭐를 나타내야 돼?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과 뭐를 들어주는다? 예시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랬다? 예시 구조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시를 놓치면 안 돼. 예를 들면 there is no substitute for oil입니다. substitute가 뭐야? 대체. 기름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죠, 여러분들. 기름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 이유가 되는 거야. 뭐에 대한 이유가 되느냐? 자, taking the global economy along with it. 그리고 전 세계 경제를 그것과 함께 가게 만드는 거야. 우리가 전기를 석탄과 천연가스라든가 핵이라든가 renewables 하면 재생 가능 에너지 들리는 말이에요. 이런 걸로 우리가 에너지를 전기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 그런데 switching from source to source, 소스를 바꿔가면서 그러면 그게 뭐에 대해서 가격에 따라서 바꿔가는데 기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수송의 주된 수단이 되는 게 뭐가 돼? 기름이지. 자, 그러면 내가 잡아야 될 포인트가 뭐냐? 오일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이래. 그러니까 그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있지는 않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세계 경제가 힛업 뭐야, 힛업. 힛업. 직역화세 안 되면 세계 경제가 가열되는 거야. 세계 경제가 가열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올라가는 거지. 경제가 부양되는 거잖아. 경기가 활발해지는 거야. 경기가 활발해지면 석유에 대한 수요도 어떻게 되겠니, 여러분들? 올라가겠지. 그리고 가격을 부스트, 밀어 올리고, 그 다음에 생산업자들로 하여금 펌프 뭐, 또 펌프 뭐 뭐야? 더 뽑아 올리게 만들겠지. 석유를 자꾸 쓰게 이렇게 만들게 만들잖아. 필연적으로 그 높은 가격이, 자, it into economic growth. 자, it into economic growth는 뭐야? 경제성장을 지각하세요. 먹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원래 it은, 원래는 먹다가 진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먹는 거면 into가 없어야 돼요. 맞잖아. 이 피자지, 1 인투 피자지 않잖아, 여러분들. 여기서 인투는 갈가 먹는 거예요, 막. 경제를 갈가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수요를 줄이게 돼. 그래서 공급업자들이, 그 다음에 just as, 마찬가지로 공급업자들은 이제 오버프로듀싱, 이제 생산량이 과도하게 되겠지,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price crash가 뭐야? 가격의 추락, 충돌하고 추락합니다. 그리고 사이클이 다시 한 번 더 시작한다. 이게지. 경기가 올라가면 올라갔다가 경기가 올라가면 다시 내려왔다가 경기가 내려가면 다시 올라갔다가 이 사이클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게 뭔데 근데? 이게 생산업자들한테는 안 좋죠. 이 사람들이 남겨지는 거야. 가방을 들고 있다. 가격이 폭락할 때 가방을 들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Holding the bag. 그리고 and it hurts. 컨슈머 소비자들과 산업자 불확실하게 좀 미래 에너지 가격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거야. 가격이 폭락하면. 자, 여기서 보면, 자, 그 다음에, 생산업자들한테 이게 사람 남겨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폭락할 때도 가방을 움켜쥐고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니? 생산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불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비자들의 미래 불확실, 그리고 낮은 오일 가격 90년대. 자, 럴 잡아. 럴이란 단어 뜻 아나? 럴. 럴이 저거 원래 우리 공무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혹시 그거 아세요? 달래다, 진정시키다, 완화하다. 동의어 뭐 있나? 수스, 패스파이, 플레이킷 알지? 그 중에 동의어가 럴이에요. 럴이 달래거나 완화시키거나 유혹하거나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 자동차 디제스트러스 컴플레이션시 재앙과 같은 컴플레이션시 뭐야? 재앙과 자기만족. 자기만족. 이게 뭐냐면 재앙과 같은 자기만족이 뭐냐면 자동차 잘 생각해봐요. 지금은 미국 차가 왜 망했니? 원래 미국 자동차 3대 브랜드 하나? GM, 포드, 크라이슬러. 들어보셨나요? GM, 포드, 크라이슬러. 이 3대 자동차 왜 망했지? 국제유가가 떨어지잖아. 미국은 가뜩이나 기름을 싸게, 지금도 우리나라보다 싸게 팔아요. 근데 유가가 떨어지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절반 가격도 안 되게, 우리나라는 세금이 70%잖아. 그러니까 싸. 기름이 이렇게 싸. 니들만 지금 기름값이 만약에 리터당 700원, 800원에. 그럼 니들이 차에 연비에 신경을 쓰겠니? 그게 미국 자동.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래서 이 사람이 had few efficient 모델이 뭐냐면 연료 효율이 좋은 자동차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미국 차가 옛날에 크죠. 크고 배기량 어때? 막 셸이 6000cc 막 이렇죠. 5000cc, 6000cc 막 이러고 달리면 연비 뭐 2km, 3km 막 이런 겁니다. 이런 걸 만들다가 오일이 비싸졌을 때 효율 모델이 거의 없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다 기름값이 올라. 그럼 여러분 한 달에 기름값 내가 4, 50구야 어떻게 차가 좋으니까 타다가 갑자기 기름값이 100, 120이 돼. 그러면 그 차를 당연히 뭐 해야 돼? 팔아야 되겠지. 그래서 거기를 치고 들어간 게 일본 자동차들이죠.
에너지 효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똑같이 하는데 내가 리터당 3, 4km짜리 타다가 12km짜리 차를 타면 기름값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어디로 가겠나. 후자.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하이브리드. 전기차 얘기 다 그런 개념으로 나온 겁니다. 이건 자동차 얘기고 결국 여기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뭐야. 그래서 뭐 여기 보세요. 기름값이 올라가면 다 좋지 그지? 근데 기름값이 떨어지면 이제 사이클 그게 생산업자 안 좋아. 이 사람들이 홀딩 더 백이 가격이 떨어질 때도 뭐 어떤 의무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이유가 돼? 국제 경제와 함께 가는 거. 이 말이 뭐야? 경기가 좋아지면 기름값도 어떻게 되고 올라가고 경기가 나빠지면 기름값도 어떻게 되는 거야? 폭락하고 이 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주제는 그밖에 없잖아. 그게 나타나는 게 몇 번이야? 자, 풀었던 대로 손 드세요. 1번, 2번, 네, 3번, 4번. 그죠? 여기와 자동차 사업의 번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야. 이걸 왜 줬느냐? 문두문미 이래가지고 문장 끝에다가 자동차 얘기하니까 또 끌려 들어가는 거야, 보기가. 이것이 국경과 경계들 사이의 붕괴, 뭐 택도 없는 소리잖아. 이게 뭐가 돼? 빅붐이 있겠죠. 빅붐이 있으면 뭐가 돼? 딥버스트, 불황도 있겠죠. 붐과 불황을 왔다 갔다 한다. 이게 맞잖아. 사이클도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들도 붐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때요? 괜찮나요? 자신 있니?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잠깐만요. 열 문제입니다. 몇 분 걸릴까요? 12분 정도 하면 충분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12분 더 드릴까? 12분. 저기 물어보시면 아이씨 좀 이러지 말자. 같이 풀어야지. 그걸 이렇게 미리 푼다고 좀 더 푼다고 이게 자 1등한테 상 주는 거 아니야. 시험장 가서도 니들 뭘 조심해야 되냐 그러면 시험장이 자꾸 이렇게 문제 넘기고 빨리빨리 푸는 애도 있거든요. 급하게. 그러다가 내가 그러잖아. 만약 영어를 넘겼는데 1번 단어 아까처럼 이상한 거 걸리면 덜컥 해버리면 앞에 문제 다 못 풉니다. 여러분들. 행정부 푸는데 막 영어 단어 막 떠오르는데 막 눈앞에. 썩 좋은 방법 아닙니다. 수정할 게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2번에 1번 보기 있죠. 2번에 1번 보기. 제가 어제 학원에 보내고 난 다음에 확인이 돼서 죄송합니다. 2번에 1번 보기가 지금 artificial 돼 있죠. artificial을 artifact로 바꾸세요. 이걸 바꾸세요. 이렇게 바꾸세요. 자, 준비되셨죠? 그럼 풀어봅니다. 분명히 이 안에도 킬러가 한두 개는 있겠지, 그지? 준비하시고 시작. 제가 말하는 전체 난이도는 비슷한 도끼가 뒤에 조금 센 게 좀 있죠. 그리고 앞에 그 제단인 킬러로 낸 게 3번. 3번. 5위는 잠깐 요 3번과 7번의 인챈팅. 동의어. 인챈팅 동의어 찾았니? 좀 더 볼게요. 3번, 7번 그리고 네. 10번 정도. 나름 요걸 제가 킬러라고 같은 파트로 이렇게 내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조금 제가 문제풀이나 이런 건 당연히 맞춰갈 것이고요. 이런 거 이제 방향성을 설명드리고 보시는 것처럼 1번과 2번 모두가 제가 왜 이걸 artificial로 바꾸라 그랬나 그러면 2번의 정답은 몇 번이야? 4번의 synthetic이죠 여러분들. 2번의 synthetic인데 이게 대부분의 책에서는 이거 두 개를 동의어로 돼 있어요. 이게 맞아요. 근데 이게 원래 제가 그 이게 어디 쪽에서 문제를 제가 준비해서 한다 그러면 대학교 편입에서는 이거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artificial은 인공이지. 인공지능이 합성지능이야? 그냥 인공지능이야. 인공지능이지. 근데 합성소재는 합성소재야? 인공소재야? 합성소재 다르다고 뉘앙스가. 원래 달라요. 다른데 우리 공무원은 대중 뭉텅거려서 같다고 봐요. 합성이 인공적인 거니까. 이렇게 보는데 문맥을 구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섬유인데 섬유가 레이온. 레이온 섬유 하나? 레이온? 그러니까 나일론 계열인데요. 이게 그 전 세계 최초의 합성섬유입니다. 합성섬유가 이게 섬유들을 합성한 거죠. 이게 문명의 발달.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100%면 순면 옷이라든가 순모가 잘 없죠, 여러분들. 전부 다 왜 약간 합성 들어간 거예요. 전부 다 이게 레이온 재질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세틱 합성이라 그러고요. 뉴라든가 매뉴팩트는 제조라는 말이니까 문명에서 완전히 날아가는 겁니다. 됐죠? 이거는요. 1번.
이거는 좀 쉬운 편이었다면 얘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거죠. 1번에 몇번 하셨나? 자, 손 들어. 1, 2, 3, 4. 그지? 어휘는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야. 이건 쉽다고 생각했는데, 봐봐. 몸과 마음은 인터위븐. 인터위븐이 뭔데? 위브가 뭐예요? 자, 그때 잘 들어봐. 위브라는 말을 들어서 제일 먼저 보세요. 위브. 여기서 아파트 이러면 나만 그래? 여기 위브 아파트 있지 않니? 위브 더 제니스라 그러잖아. 그 위브는 위해부의 위브다. 재미없네요. 미안합니다. WEAV 위브는 짜다는 말이야. 이렇게 서로 이게 실 같은 걸 서로 짜고 연결하다 말이거든. 그럼 인터위브는 뭐가 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잖아.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절대 분리될 수 없이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분리되지 못하는 거니까 뭐가 돼? 필연적인 거잖아. 필연적인 거나 불가분이잖아. 필연적이고 불가분하다는 단어가 뭔데? 1번에 inept는 뭐야? inept는 어울리지가 않는 거고요. 부정확하게 아니죠. 그러면 분리돼야 되지. 부정확하면 분리돼야 되지. 부적절하면 큰일 나지. 정신과 신체가 부적절하면 이거 어떡할 거야? 내가 inextricable이란 무슨 말이 된다 그랬죠? 말이 왜 이래? 오늘 왜 이래 많이 꼬이죠, 말이? 이가 붙으면 바깥쪽이잖아.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거니까 불가피, 필연이잖아. 밖으로 못 나가는 거야. 어휘는 항상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 생각에 3번의 킬러. 손든다잉. 1, 1번, 2번, 3번, 4번. 여기서 포인트는 and, which, 관계사 문제죠, 여러분들. 그런데 교육이론, 19세기 교육이론인 것은 기반을 했죠. 개념입니다. 학생들의 뭐다? empty vessel이 뭐야? 빈 그릇이에요, 학생들은. 빈 그릇이고 선생님들은 지식을 부어버리고 뭘 쌤이 지식을 붓는 거야? 이거 아니면 이빈 그릇을 수식하는 수식어구가 필요한 거야. 어떤 빈 그릇인 거야? 학생들의 머릿속은 이렇게 비어 있는 거니까. 여기서 end가 돼버리면 학생들은 빈 그릇이고 선생님들은 지식을 부었다. 이게 말이 돼? 이거 아니면 교육이라는 것이 학생들의 빈 그릇과 같은 학생들을 빈 그릇으로 보고 이 안에다가 지식을 부어야 되는 거야.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지식을 부어야 할빈 그릇. 이게 문맥상 맞는 거야. 그래서 일단 1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and가 돼버리면 동격절이 되는데 동격이 돼버리면 또안 되는 이유가 뭘까? notion that. 그럼 여기도 대시 나와야 돼요. 동격절을 받으면 대시 생략되면 안 돼요. 문법으로 봐도. 일단 이거는 조금 테크니컬하고 이건 잠깐 놔둡시다. 두 번째. 위치가 나오면 뒷절이 완전하다 그랬나? 불완전하다 그랬나? 불완전하다 그랬는데 위치가 뒷절이 완전하기 때문에 2번 안 됩니다. 그지? 그럼 몇 번과 몇번 남았나? 자, into which는 뒷절이 완전해. which는 for가 나왔기 때문에 불완전해. 자, 잘 들어봐. 그러면 요거는 뭐하고 같아? for which하고 같죠, 여러분들? 맞죠, 여러분들? 자, 이 문제가 밑줄이 여러 번 나오죠. 저번에 다른 데서 이거 한 풀었지, 니들. to whom, of whom 싸움 붙였지. 이거 뭐냐면 선행사가 되는 명사가 나오고 전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나왔죠. 전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나왔고 주어랑 동사가 나와. 이건 어떻게 풀어야 돼요? 뭐부터 뒤로 보낸다 그랬다? 전사를 뒤로 보내고 그 뒤에다가 선행사를 보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다가 뭐를 넣어야 into라든가 for를 넣는 거 아니야. 됐나? 그 다음에 선행사가 뭐가 돼? empty vessel 아니야. 그릇. 그러면 선생님들이 지식을 붙지. 그릇을 위에서 보여야 돼. 그릇 안으로 보여야 돼. 그러니까 into which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네. 생각할 게좀 많은 문제죠, 여러분들. 이것도. 나머지 두 문제를 보시면 자, 똑같은 형태. 4번에 몇번 틀렸니? 바로 알수 있죠? 1번이죠. have plus 여기 뭐가 돼야 돼? PP지. 왜 준동사야? 그지? have discovered죠. 그래서 가장 큰 배움이라는 것은 올바른 질문하는 것. 가장 힘든 질문은 물론 정답이 없어. 그러나 그들은 중요한 단계죠. 어디에? to. 전사 뒤에 명사 understanding. No problem. 5번은 일단 어디 틀렸나? biofuel 이거 잘 나옵니다. 소재. 오늘 연료 보세요.
아까 여러분들 우리 왜 실제 2차 변형문 2차 예시 문제에 뭐가 있었나? 기름 문제 있었죠. 바이오퓨엘이 뭐라 그랬니? 바이오퓨엘은 잘 나. 원래는 2020년까지 EU의 모든 차량의 3분의 1을 저걸로 바꾼다 했다가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나옵니다. 바이오퓨엘은 뭐냐면 초친환경입니다. 얘기들이 더 싸죠. 석유보다 더 싸고요. 훨씬 환경 친화적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품사가 뭐가 돼? 프렌들리가 형용사지. 형용사 수식은 형용사가 하나, 부사가 하나. 부사기 때문에 environmentally friendly죠. 친환경적인 거니까. 그리고 카본 풋프린트가 뭐냐면 탄소 족적이라 그래서 탄소 물질을 몇 퍼센트나 80%나 더 적게 배출을 해요. 근데 얘를 왜 안 써요? 그게 나온다고. 바이오퓨엘이. 이러면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이잖아. 바이오퓨엘이 뭐로 만드는 줄 아나? 콩과 옥수수로 주로 만들어요. 콩과 옥수수를 이거 만들어서 그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왜 중국집 같은 데 가면 웍에 불길 막 올라오지 이렇게 기름 넣는데 이게 콩기름이 불 붙어요. 불 붙으면 이게 연료기름처럼 휘발유처럼 불이 붙는 거야. 효율이 좀 떨어져도. 그래서 이게 배출 가스 배출해봐야 어디서 나온 거야? 콩기름 아니야. 그러니까 탄소 물질도 적을 거 아니야.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자기 집에 차가 옛날 지금 요즘 말고 한 옛날에 20년 전에 디젤 차 있죠. 포터 이런 거. 거기 휘발유 부어도 간다. 아, 휘발유란다. 저기 식용유를 부어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장나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웃긴 건 잘 생각해. 우리나라는 그 같은 1리터에 식용유가 내가 해봤더니 휘발유보다 더 비싸. 그 왜 무슨 유 이러면 왜 5,000원씩 이렇게 하지 않나? 그럼 휘발유 저기 디젤 3리터거든. 뭐 어차피 우리나라는 그게 더 싸겠지만. 그래서 일단 이거를 그렇게 했었는데 문제는 근데 이렇게 친환경제 왜 쓰지 않나? 맞지? 그게 나온다고요. 이걸 제일 처음에 썼던 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그럼 미국이 콩이라든가 옥수수를 엄청 재배하잖아. 이걸 전부 다 뭐로 만든 거야? 바이오퓨얼로 만드는 거야. 그랬더니 미국 차량 수송이 14%밖에 감당이 안 돼요. 문제는 그 콩과 옥수수를 못 먹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상당수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야. 왜? 물가, 그 곡물가가 폭등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효율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차에 떼는 거는 다른데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야. 그래서 취소가 됐어요. 네. 그래서 다른 대안들이 또 나오는 거. 그것도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전기차인데 불 잡고 나서고 이러니까. 그죠? 네. 문제가 됩니다. 전기차 타는 사람 없지? 전기차 당분간 좀 기다리. 아, 이거 또 전기차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자. 6번에 자, 이건 쉽죠? 이건 되게 쉬웠죠. 아까 쉬운 문제. 이건 어디가 틀렸나? 여기 보시면 예약은 모든 활동에 요구되어진다 그랬지. 예약 없이 될 수 있는 건 없어. 자, 예요. 틀린 거는 4번이고 여기서 여러분 인센티브가 의미가 같은 거 손들어. 8번. 7번이었나? 손들어 봐. 1 2 어, 잘했네. 3 4. 여기 보세요. 어떤 해양 생물의 인첸팅한 이게 뭐야? 매력적인 거죠. 매력적인 건데 제가 보기로 요 제가 만들었거든요. 해양 생명의 아름다운 매력적인 엄청나고 거대하고 장엄한 그리고 럭셔리한 문제 출제랑 알겠지 그지? 교수님들하고 똑같은 더러운 기분을 출제했습니다. 자, 요 제가 이제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올게요.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 아마 지금 제가 요게 요 지문을 보시면 자, 그리고 8번 나무 보세요. 8번에 일치하는 건 몇 번이야? 네, 2번이죠. 여기 보시면 반드시 몇 명으로 구성되어야 된다. 근데 이게 아까 그 샘플로 나온 문제에 비해서 난이도가 상당히 쉽죠, 여러분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수능형 문제에서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2017, 올해, 24년, 사실 여기 있는 문제가 7월 고3 학평 모의고사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럼 제가 다른 데서 다시 구해야 되겠죠. 맞죠? 원래는 1차는 이 정도면 충분했거든? 근데 2차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확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자, 원래 6월 달 것 갖고 올라가 6월 달 게 최악이었다 그러거든, 올해. 최악에. 원래 4% 정도가 90점을 넘으면 그 1등급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6% 정도가 1등급 나오거든. 이번에 2점 몇 프로인가 3점 몇 프로밖에 못 나왔어요. 풀어볼게요. 근데 수능은 항상 이쪽 애들이죠. 수능은 얘들이 좋죠. 9번과 10번. 얘들이 수능이죠, 진짜. 9번도 손 한번 들어볼까? 9번에 1, 2, 3, 4, 3번 잘하셨습니다. 자, 단어 잘하셨죠? 원래 단어는 제가 이 부분만 읽어도 정답이 나온다 그랬죠. 여기 어디 부분만? You have much more control of your environment than you realize. 여기만 하셔도 되죠. 뭐냐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통제권을 가집니다. 여러분들 환경에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더 집중하고 자극할 수 있게 여러분 스스로 말할 수 있나? 이 보기가 문제였어요. 여러분 스스로 고립하냐? 부인하냐? 침묵시키냐? 아니면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거야? 프로그램. 근데 이게 주제는 어디 있다 그랬는데 여기죠. 해석해봐. Motivation does not have to be accidental. 이게 뜻이 뭐야? 동기가 우연일 필요는 없다는 거야. 이러잖아. 왜? 동기를 갖는 게 우연한 기회에 뭐 내가 이런 거 동기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하시게 된 계기가 뭡니까? 제가 어디 가다 우연히 이런 필요는 없다는 말이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몇 시간을 기다릴 필요 없는 거야. 어떤 노래를 고르는 거야. 이게 라디오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듣는 노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야. 어떤 노래들이 항상 여러분들 리프트업이 뭐야? 여러분들 기분을 좋게 만드는 노래가 리프트업이에요. 시피는 노래가 있다면 그러면 믹스를 해.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차에서 듣게 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음악을 모두 검토해봐서 그 다음에 가장 여러분들에게 자극을 주는 리스트를 만들어봐. 그래서 그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How many times do you leave a movie feeling inspired and ready to take on the world? 자, 요거 해석해봐요. 해석했나? How many times do you leave a movie feeling inspired and ready to take on the world? How many times? 얼마나 많이? Do you leave 영화관을 떠나셔 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영화관을 나서 보셨습니까? 뭐를 느끼면서 inspired 뭐가 돼? 영감을 얻고 이렇게 자극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세상에 적용하려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영화관 그냥 영화를 보고 있잖아요. 와 재밌다가 아니라 아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는 영화를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그런 영화 본 적 있나? 영화를 보고 나와서 와 시기 아니라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영화 왜 이게 왜 감동 영화 이런 거 있잖아. 넘어갈게요. 네. 잘 안 하죠, 그죠? 저도 그러시죠. 저 영화관에 왜 내가 돈을 내고 그런 거? 내가 봤던 점 영화 리스트 얘기했죠. 광해, 남한산성, 안시성, 확고한. 여기서 내가 무슨 feeling inspired 되겠니? 그리고 그나마 마지막으로 본 게 뭐다? 탑건 매버릭. 이제 아니면 트랜스포머. 확고합니다. 자, 뭐 그다음에. 뭐 영감을 주는 영화가 가끔 있나 세상에? 찾아보면 많죠 여러분들. 보고 영화를 보고 뭐 그런 거죠. 그게 일어난다면 그 영화 이름을 특별한 노트북에 적어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write 버튼, 야 여기가 눌러야 될 버튼으로 한번 입력해봐. 6개월이나 1년 후에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다시 봐. 똑같은 영감을 느껴. 대부분 여러분들에게 자극 준 영화들은 훨씬 더 좋아. 두 번째가 이게 뭐냐면. 겁나게 재밌게 보고 온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고 있다. 이게 왜 재방송 하잖아. 재방할 때 보면 내가 못 봤던 게 막 보여요. 오 저거 있었네. 아 막 이런 게 보인다고. 그런 게 보입니다. 그리고 you have much more control. 그리고 여러분들이 환경을 통제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 의식적으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거야. 다시 봐야지. 지금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TV 같은 경우는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 내가 마음먹고 돈 좀 들이면 볼 수 있잖아. 그죠? 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자, 여러분들이 과연 10번은 얼마나 정답은 잘 맞추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1, 2, 3, 4. 뭐 안 되는 거야? 항복한 거야? 못 푼 거야? 여기서는 뭐를 해야 돼? However. 이 단어 좀 어렵죠? 앵커. 우리 앙카라고 그러기도 해요. 앙카라고 들어봤나? 앙카. 앙카가 뭐야? 박는 거 그렇지 고정시키 이게 앵커가 닷이에요 닷. 배에다가 닷을 내면 어떻게 돼? 딱 고정되지. 그 고정시키는 걸 우리는 영어에서 앵커, 우리는 앙카라고 읽어요. 그 암벽등반에서 박는 거 있잖아요. 이걸 앙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적 동기의 어떤 고정장치가 없다면 그러니까 길에 작은 범프가 뭐냐면 이렇게 볼록한 거 우리 방지턱 같은 이런 작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다시 봐봐. 우리가 다시 2월 달에 고기를 먹을 거야. 사회적인 서포트가 사라지면 이게 무슨 말일까? 2월이면 다시 고기를 먹어.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 However 뒤가 고기를 먹어. However 앞에는 안 먹어요. 맞잖아. 내적 동기가 부족해지면 2월 달에 다시 고기를 먹기 시작할 거야. 그럼 앞에는 고기를 안 먹었겠지. 그럼 이 안 문단은 반드시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 고기를 안 먹는 게 나오는 거야. 이게 전후 추론이라고. 지금 백날 적어도 소용없어요. 나중에 문제 풀면서 막 치고받고 해야 이게 나옵니다. 알겠죠? 그죠? 신유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킬러는, 독해 킬러는 신유형이 아니라 구유형입니다. 독해는. 알겠죠? 구유형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자, 그래서 강력한 개인적 동기가 없이도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모든 것들이 우리 슈퍼마켓 쇼핑, 온라인 브라우징 이런 것들이 우리 행동이 의식적인 선택과 작업. 그러나 만약에 폴리스 해석해 보세요. 그 과정들이 우리를 통제하는 거야. 명령하는 거야. 폴리스. 그러니까 있는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 우리를 통제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실패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행동을 안 해. 뭔가 내가 영향을 받았어. 근데 뭔가 내한테 계속적으로 그 과정 통제를 못 해. 그러니까 우리 계속 안 해. 그 과정이 사라지면 이것이 패시브인 거지. 오너십이라고 오너십. 내가 소유하는 것보다는 수동적인 소유야. 수동적인 관장이야. 즉 더 좋은 방법, 우리가 외적으로 서포트 받는 것은 누군가 우리를 친구가, 우리를 자극하는 친구가 필요한 거야. 아직까지 뭐가 없어서 안 돼? 2번까지는. 3번까지는 뭐 때문에 뭐가 없어서 안 돼? 아, 고기! 고기! 여러분들이 아마, 자, may not sold on, going vegan 나오잖아, vegan. 비건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 니들이. 근데, 자, 비건이즘을 한번 시도해 보는 거야, 어디에. 그의 시작을 해보는 거야. 이제 봐봐. 그의 시작을 한다는 건 1월 1일에 정초에 1월 1일 되면 자기 목표하잖아. 올해는 내가 채식주의다.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의 친구가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야 같이 하자. 같이 하자 하니까 어때? 외부적이잖아. 해.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 여러분들의 내부 동기, 내적 동기라는 그 앙카, 고정장치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길에 있는 작은 범프 같은 것들만 해서도 봐봐. 여기서 말하는 스몰 범프가 뭐야? 스몰 범프. 내일 한 달 고기를 굶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합성도 지나 갑자기 내 코를 찌르는 저 삼겹살 향기. 이게 내가 강력한 내부적인 동기가 없어 뭐야? 인생 뭐 있노? 알겠지? 어디 갔는데 뭐 어디 갔는데 햇빛 그걸 봐봐. 꼭 그렇게 되면 어디 가서 갑자기 삼겹살 뭐 축제하고 막 이럽니다. 한 입만 드셔보세요 막 이러면서 마트 갔는데 햄 막 뽑고 있고 씨 막. 그런 스몰 범퍼만 하더라도 여러분 다시 되돌려버리고 여러분 다시 뭐야? 1월 달에 분명히 고기 비건한다 했는데 2월에 뭐를 먹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몇 번이야. 이건 의외로 힌트가 되게 괜찮죠. 그죠? 뭐냐면 고기. 근데 여기 밑에 있죠. 여기는 레조넌스라는 단어가 울림이죠. 울림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내부적인 자극에 넣고 그리고 변화하는 거야. 뭐를 외부로 밀리는 것보다 울림. 뭐냐면 내가 어떤 울림이 있다는 말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채식주의가 되는 울림이 뭐야 혹시? 저도 절대 못 믿겠지만 하루 채식주의자가 된 적이 있다고 그랬죠 옛날에. 하루. 하루하루 반나절 반나절 추석에 제사 모시는데 아버님이 우리 때는 저기 어릴 때는 불법 도축장에 온데 횡행했거든. 어디 저기 산에 가세요. 산에 아버지 와야 가게요. 돼지를 잡는데요. 저기서 어떻게 잡나 그랬겠죠. 불법 도축인 거야. 근데 갔어. 갔는데 돼지를 잡아왔어. 돼지 불법 도축인데 돼지가 한 마리 끌려오는데 못 보겠대. 커피를 주더라고. 마시고 오시라고. 근데 아저씨 막 옷 갖고 쉥 나가. 컵 돼지 한 마리 끌어내서 해체를 시작하는데 5분인데 돼지 한 마리 다 사라져 있는 거야. 보고 있는데 진짜 좀 잔인한 얘기인데 돼지 배를 그대로 갈라버리고요. 그리고는 막 토치 같은 걸로 막 끌고 목 날리고요. 다리 막 톡톡 치더니 갑자기 나한테 뒷다리라 그러셨죠? 그래. 다리를 그냥 포대에 넣어서 주는 거야. 그거를 차에 뒤에 싣고 오는데 어떤 느낌이더라? 분명히 5분 전까지 이게 활발하게 댕겼던 애가 지금 다리 한쪽만 이게 있는 거야. 이게 갑자기 집에 가서 집에서 고기 먹으러 갈 때 벽에 머리 박고 진짜 그래서 이제 그 고기 안 먹었어 그날. 그때 추석인 것까지는 못 먹었어요. 그게 뭐야? 울림. 그러면 일단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어때? 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바로 그 말입니다. 진짜 야 눈앞에서 니들 해체쇼 봤냐? 아 미칩니다. 일단 여기까지. 자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잠깐만. 오늘 제가 학원에서 뭐 이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아까 보셨던 것처럼 1차와 2차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 시험은 무조건 2차형으로 출제될 것이다 라고 제가 장담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는 앞으로 수업 진행할 때 물론 모든 수업을 무조건 2차형을 맞춰서 모든 걸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아직까지 무법어이독기 기출을 살펴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이런 문제 기출 문제 되게 많아요. 순서 많아요. 어차피 2차 유형 바뀌는 것이 독해 6개는 그대로 원래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킬러는 여기 거의 있습니다. 킬러 여기. 아니면 아까 일치 하나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하고요. 그리고 매 시간마다 일 맞배기라도 킬러는 계속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오위 시간 같은 경우에는 빈칸 오위 쭉 풀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세트 정도 아까 복잡한 일치 문제
단어 문제, 추론 이런 건 할 겁니다. 분명히 문법도 마찬가지고요. 따라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대신에 어디서든지 앞으로 영어가 쉬워진다 이런 말에는 거의 동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어는 끝까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확률이 가장 높은 과목입니다. 됐죠? 예, 모레 특강 가신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다른 수업 시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